산 펜더스 해철인데,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신틸레이트 옆에 보세요. 신틸레이트. 요거 배웠죠? 신틸레이트가 무슨 뜻이야? 전적이다, 불꽃을 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 얘기를 하나 빠뜨려서, 신틸라에서 신틸라 뭐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불꽃은 커요, 작아요? 정말 작죠. 불꽃은 정말 작아요. 그래서 소량의 해서 얘랑 같은 말로 뭐 띠끔 많이 했죠? 뭐 띠끔 줬어요. 아 요만큼 타주면 어떡해요. 터치오브 그렇죠? 극소량의 뜻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불꽃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의 단어 뭔가 봅시다. Sentences. 아, sentence를 생각하면 되겠네. Sentence는 두 가지 뜻이 있죠. 문장이 있고요. 선고라는 뜻이 있죠. 저 사연 선고를 내리다 할 때. 자, 문장. 하나의 문장이 긴 게 좋아요? 아니면 짧은 게 좋아요? 간결한 게 좋죠? 선고 내릴 때, 환준이, 징역 3년, 빵빵빵, 간결해야죠? 그쵸? 근데 한 시간씩 열거하면은 선고 듣다가 잘 거 아니야? 그죠? 아, 이건 좀 듣기 싫어. 그냥 보내주세요.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센터스 문장을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금어는 간결하게 하죠. 그쵸? 금어는 동원도 아니고 음원도 아니고 금원이에요. 맥심의 뜻도 갖고 있다. 자, 동의어 보니까 애퍼리스틱이 있습니다. 애퍼리즘이 격언 금원이에요. 애퍼리즘. 야, 환준아, 너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치? 너 욕심이 많아서 너 애 버렸어. 좀 정신 좀 차려. 알았죠? 자,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애를 버렸어요. 그쵸? 그럼 이런 사람한테는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라는 격언을 주면 되겠죠? 그쵸? 애퍼리즘. 그치? 자, 다음은 뭐야? sentient. sent가 필이라는 어근이잖아요. 그쵸? 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지각 있는, 감각력이 있는 sentient을 생각해야죠. sentient. 이 단어가 중요하죠. 늘 감각을 세우고 있어야 돼요.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래서 보초라는 뜻이에요. 파수꾼 할 때, 그치? 이런 사람들은 늘, 그쵸? 늘, 센킹 늘, 감각을 세우고 있어야 된다. 그치? 감각을 곤두 세우고 지켜보는 보초를 생각하면 되겠죠. 다음에, 시퀘스터라는 말이 나왔는데, 시퀘스터.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아요. C는 separate잖아. 분리잖아. apart인 뜻이고요. cast가 뭡니까? ask응이잖아요. 요청하는 거잖아. cast. request. 요청하다. 신청하다잖아. request. 요청하다. 신청하다. 명사로 쓰이면 요청, 신청. cast 자체도요. 탐구, 탐색이라는 뜻이 있죠. 얘가 탐구 또는 탐구하다, 탐색이라는 뜻도 있잖아. 탐색하다, 퀘스트가. 그러면은 떨어져 있는 것을 요구하는 거죠. 떨어져 있을 걸 요구하는 거야. 세퍼레이트 될 것을 리퀘스트,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경미하다네요. 재산이 있어요. 재산에서부터 떨어져 있을 걸 요구하면 그 재산은 내 게 안 되죠. 그럼 압류하다라는 뜻도 있겠네요. 1번 격리하다, 2번 압류하다. 떠나야 돼.
강요하다. 아, 떨어져 있을 것을 요구하면 경리하다고, 재산을 떼어놓을 것을 요구하면 압류하다고,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이 시크가 붙으면 팔로우, 따라다니는 어떤 느낌이죠. 그래서 시커라면 이 시크가 따라다니는 느낌, 팔로우의 느낌이니까 속편이 되는 거죠. 시커, 속편. 시큘라 하면, 시큘러 하면 얘가 뭐죠? 따라오는 거, 후유증이죠. 우리 다 한 거야, 그치? 생각이 나야지. 시퀀스 하면은 연속이잖아. 연속, 그쵸? 다 이 시크가 붙으면 따라가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뭐 이제 이렇게 외우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시클루드, 고립시키다죠. 시에류디나 CLUS가 붙으면 클로즈라는 어근이죠. 시, 세퍼레이트 시켜놓고 딱 닫아버리는 거니까 격리시키는 거잖아요. 리클루드. 자, 뒤로 가서 딱 닫아버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세상을 빈집이죠. 그래서 명사로 쓰이면 무슨 자? 은근자죠. 헐릿. 그녀를 밑으로 보냈어요. 헐릿. 그녀를 밑으로 내보냈다. 헐릿. 뭐 프리클루드 하면 또 뭐예요? 많이 나오는 거잖아. 프리클루드. 앞에서 딱 막아버리는 거야.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막다 방해하다. 그 들어오는 걸 방해하는 거죠. 막다 방해하다. 앞에서 들어오는 것을 딱 막아버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했고요. 다음에 서레너티가 있어요. 평온. 얘는 파생어를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네. 시린, 고요한, 평온한 이런 뜻이죠. 고요한, 평온한. 날씨에 쓰이면 뭐 청명한, 뭐 이런 의미도 있겠죠. 청명한. 뭐 calm, placed, 뭐 placid, placid, fresh 생각하면 돼. fresh, 그쵸? 프레시도 없이 조용하고 평온한 어두운 길을 프레시도 없이 걷고 있네요.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평온한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어요. 시험번에 undisturbed, 방해받지 않는 거죠. 그렇죠? undisturbed. 그러니까 프레시디 동료로 얘가 나온 적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서빌 나왔네요. 서빌. 됐죠? 서빌. 뭐 시린은 너무 뭐 계속해져 쉬운다는데 시린. 아, 눈이 시릴 정도로 청명하고 평온하고 하늘이 너무 맑아요. 됐죠? 눈이 시릴 정도로 시린. 자, 보자. 서빌. 서빌. 서. 서브네요. 서브. 시중들다죠. 서브. 시중들다. 시중들면서 비네요. 잘못했어요, 주인이 하면서. 그러니까 시중들면 발 밑에서 주인께 비는 노예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노예 같은 비구라. 우리 이제, 우리 이 책 맨 앞에 나와 있잖아요. 앞제.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뒤에서는 뒷담화가는 비열한 새끼. 비열한. 그래서 또 비구라도 있었잖아요. 비구라. 자, 앞에서 참새가 잭 하고 죽었어요. 압제. 비참하죠? 그쵸? 비참하. 래피드. 티시에치죠. 티시에치. 래피드. 비참한이라는 뜻이야. 산산 조각 나고 뭐 그런 느낌입니다. 래피드. 자, 뭐 이제 계속 나오네요.
때 장애라는 뜻도 있고요 후퇴라는 뜻도 있는데 생각을 해봐 세팅을 해놓는데 앞에다 세팅을 해야 되는데 뒤에다가 세팅을 했어요 왜? 뒤로 가려고 뒤에다 세팅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후퇴가 되는 거예요 셋 놓다죠 빼 뒤에 놓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못 나가게 뒤로 놓아서 뭔가를 못하게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뭐 일에 차질이 생겼다 할 때도 많이 쓰죠 차질 방해 후퇴 그러니까 조금씩 뒤로 후퇴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구조 많이 봤나요? 건축 양식 중에서 이런 구조 있죠? 그죠? 건축 양식 중에서 이거를 setback 구조라고 그럽니다 자꾸 물러나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자꾸 이렇게 물러나는 느낌 그래서 setback 구조라고 해요 이런 형태의 건물 구조를 자. 뭐 리타드 동요로 리타드 원래 리타드는 방해하다 지체하다 늦어지다죠 방해하다 지체하다 늦어지다 그러니까 내가 늦었면 경찰 아저씨가 야 너 학교 늦었지 뒤에 타 그러잖아요 리 빼 뒤에 타 리타드 뭔가 이제 늦은 느낌이거든요. 리타드는 그쵸? 근데 얘가 이제 시험지에 나왔기 때문에 썼고요. 컵백 잘라서 수나 양을 줄이게 하는 거예요. 컵백은 그래서 감축 뭐 리덕션 좋죠? 리덕션 드러백 드러도 끌다죠. 뒤로 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 결함 뭐 문제점 드롭백 문제점 물론 이제 방해라는 것도 있습니다 드롭백 뒤로 빼는 건 앞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드롭백 그쵸? 그쵸? 딱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가방이 여기 있어 그쵸? 백, 가방이 백이잖아 백이 여기 있어 야 여기 지나가는데 방해되게 백을 여기다가 셋 해놓으면 어떡해 셋 백이네요? 야 빨리 드롭백 됐어요. 지나가게. 드롭백. 빨리 드롭백. 자, 샘블입니다. 샘블. 요즘에 며칠 전인가 저기 제천인가? 엄청난 불이 일어났죠. 그쵸? 건물 하나가 순식간에 다 타버리고. 그거는, 신틸레이트처럼 신에서 불이 불꽃이 튀는 신틸레이트처럼 작은 불꽃이에요? 아니면 센 불이에요? 센 불이죠? 센 불이 난 거예요. 자, 센 불이 났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거기서 대피하려고 막 아우성 치겠죠?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 아수라장이라고 하죠.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센 불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라장. 수라장이나 아수라장이나, 그쵸? 자, 예문 봅시다. 그 도시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됐죠? 수라장에서 이 사람은 아수라장이라고 써도 돼요. 아수라장. 그래서 뭐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블러드 세드, 유혈 사태, 아수라장이고요. 케이아스, 아수라장이고요. 자, 펜이 붙으면은 올이라는 어근이야. 펜은 올이고요. 디먼 하면은 악마죠. 그쵸? 미움이 붙으면은 얘는 플레이스예요. 그러니까 모든 악마가 있는 곳이네요. 천사가 있는 곳이면 평온하겠죠. 악마가 있는 곳이니까 아수라장 되겠죠. 모든 악마들이 다 모여있는 장소다. 뭐,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많이 하잖아. 팬데믹. 얘가 올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뜻이죠.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그쵸? 막 퍼지는. 그쵸? 페나세아는. 요것도 잘 나오죠? 페나시어. 페나시어. 오! 이거는 만병통치약이야. 넌 어디 아파? 폐가 아파? 마셔봐.
탁 마시고 나서 어 페나시오 해봐. 페가 났어요. 페가 났어. 어 페가 났다는 얘기죠. 페나시오. 페나시오. 만병통치약. 이런 단어 알아야 돼요. 많이 나오는 단어야. 페나시오. 페가 났어요. 어, 자, 펜이라는 건 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자, 사디, 샤디, 샤디. 야, 조작판 상품이니까 값이 싸지. 됐죠? 조작판 상품이니까 값이 싸지. 상품이나 작품 등이 조작한 거예요, 얘는. 상품. 또는 작품. 이런 것들이 조작한 거야. 그럼 가짜겠죠? 진짜는 전혀 아니겠죠? 싸구려 같은 이라는 뜻이에요. 싸디. 싸구려 같은 싸디. 됐죠? 어? 자, 크루드. 천연 그대로의만 알면 안 되죠. 천연 그대로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가공하지 않은 거예요. 가공하지 않으니까 조작하겠죠. 가공하지 않으니까. course, course. 혀는 졸려갖고 잠자다가 course, 코고는 source, 코고는 source, course. 소리 들어봤죠? 상스러워요? 아니면 귀여워요? 됐어요. course. 거칠고 상스러웠죠? 어. 우리가 이제 사비 하면은 사비니스도 알아야 된다. 명사형 적읍시다. 얘가 가짜라는 뜻이에요. 조작함이라는 것도 있지만, 조작함이라는 것도 있지만, 가짜로 연결을 써야 돼. 가짜는 싸겠죠. 가짜가 더 비쌀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뭐 상스러워라면 뭐 생각나야 돼? 벌거가 생각나야죠. 벌거. 그쵸? 그래서 콜스와 동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벌거도 세속적인, 우리 인간의 삶. 그죠? 어, 대중의 삶. 세속적인 삶이잖아요.